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날씨. 매일 아침 많은 사람들은 빼놓지 않고 기상예보를 챙겨보는데 이런 기상예보를 기업의 특수성에 맞게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 바로 기상 컨설턴트다. 건축, 에너지, 레이저까지 수많은 분야에 날씨가 깊숙이 관여하게 된 요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기상 컨설팅의 세계. 기상 컨설턴트 김종국 씨와 함께 만나보자. 하루 일과 시작할 때 날씨 정보 챙겨보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에서도 날씨 정보는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참 중요한데요. 날씨의 영향이 커지는 만큼 뜨고 있는 직업, 바로 기상 컨설턴트입니다. 미래 직업 뜨는 직업, 오늘은 기상 컨설턴트 김종국 씨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아,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질문 많이 네. 받으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여쭤봤는데요. 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아이들 이제 옷을 입혀야 되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개인적인 분들의 질문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기상 컨설턴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제 이런 날씨 변화에 따라서, 뭐 스키장의 오픈 시즌은 언제쯤 뭐 열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의류 업체의 경우는 뭐 파카나 코트와 같은 의류를 얼마큼 생산해야 되는지, 그러한 그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주 개인적인 질문부터 아주 좀 기업과 관련된 이익과 네. 관련된 질문까지. 기상과 관련된 직종 중에서 저희가 아는 건 이제 기상캐스터라는 네. 직종인데, 기상 컨설턴트는 참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네, 기상 컨설턴트는 그 기업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날씨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들을 그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업들이 필요한 다양한 기상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기상 컨설턴트라고 쳐봤어요. 나오신다고 하셔서. 근데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좀 대중들에게는 낯선 생소한 단어인데 네. 기상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언제 생긴 겁니까? 이 날씨는 그 기업에 있어서 영업 상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날씨에 대한 부분들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서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날씨로부터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잦은 비로 인해서 공사 일정이 늦어져서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의류업체 같은 경우는 이 기온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잘못된 그 아이템을 선정해서 뭐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세일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선정하는데 이런 날씨가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게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 기상 컨설턴트, 이 기상 컨설팅에 대한 그 일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 기상 컨설턴트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업무는 아무래도 이제 기상 정보를 이제 생산하고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상 정보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기상 정보가 아니라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상 정보들을 생산하고 제공을 합니다. 또 그러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통계적으로 기업들이 놓여 있는 위험들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 데이터하고 기상 데이터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는 강수에 따라서 입장객 수가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다양한 그 위험 관리 기법들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을 예측을 미리 해서 뭐 수익이 났다거나 어떤 큰 일을 막았다거나 하는 그때 굉장히 보람 느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상 컨설턴트 일을 하다 보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됐을 때 가장 기쁜데요. 대표적으로 그 놀이공사의 입장객 수 예측을 네. 통해서
그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는 그러한 그 업체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할인점의 경우는 그 임계점이라고 해서 그 각 제품마다 팔리는 기온대가 있습니다. 네.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30도 이상이 되면 콘유가 잘 팔리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아무래도 이제 막걸리라든지 파전과 같은 음식들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컨설팅 했을 때 가장 그 보람을 느꼈고요. 그리고 에너지 업체 같은 경우도 뭐 도시가스의 수요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업체 같은 경우, 아니,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이 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입니다. 참 너무나 다양한 방면에 다양하게 이 날씨 정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셨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대문에 있는 우주 도매상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겨울철 한 1년만 장사를 잘하면 한 7년 정도를 그 잘 못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정도로요? 없을 정도로 네. 이제 겨울철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분이 생산하는 그 의류 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그에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한 10번 정도는 전화하셔가지고 네. 예, 그 감사를 표했던 그분이 네. 예, 가장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7, 8년은 그분은 이제 장사를 네. 안 하셔도 되겠네요. 네. 네.